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우량 성격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명 말씀드리자면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지만 우선은 설명을 해드리자면 차량용 OLED 패널 부분에서 1분기 매출 부분을 보았을 때 91%라는 점유율을 기록한 부분이 유의미한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급처를 보았을 때 벤츠나 GM 그리고 포드 등 여러 가지 완성차 브랜드들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GM이라는 이 기업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그린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GM과 포드사의 전기차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OLED 패널이 다수 들어가고 있고 최첨단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투자 GM의 이제 GM과 포드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수혜 관점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기업이 이제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 그리고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형 OLED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흑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하반기 흑자 전환과 그리고 중소형 OLED 패널 부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들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이폰 13에 이제 여러 가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 다변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신사업들 그리고 사업 확장 부분에 있어서 실적주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실적이 겸비될 경우에는 공매도가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탄력적인 모습 오히려 주가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박스권 흐름을 나타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 구간대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27,000원 부근을 잡아드리지만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이제 3분기, 4분기로 나아가서 이제 실적 기대감과 전망의 적정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3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길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1,0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 LG 디스플레이가 소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